김민종 타자에게 지금 1회부터 득점 보는 기회 이어지고 있습니다. 또 두산의 타자들을 유심히 또 유현진 선수가 지켜보고 있네요. 그렇습니다. 모든 선발 투수들에게 1회는 굉장히 어려운 이닝이라고 합니다. 원볼 원스트라이크. 3구째 날카롭게 보냈습니다. 이 타고 높게 떠갑니다. 탐장 바깥 떨어집니다. 자, 역시 양희 선수도 지금 변하고 슬라이더를 놓치지 않고 좌측 담장을 넘깁니다. 자, 이 타고 담장을 부러뜨리면서 두산 베어스가 스윙 한 방에 다시 한번 역전. 하나의 안치홍이 있다면 두산엔 양의지가 있습니다. 욕심의 두산 베어스가 1회부터 경기를 뒤집습니다. 양의지가 득점권에 강한 양의지다운 모습을 또 한 번 이어줍니다. 역시 양의지 선수한테 이런 실투가 오면은 아무리 구위가 좋아도 놓치진 않죠. 그렇습니다. 자, 이렇게 3대2의 스코어 5점을 주고받고 있는 두 팀의 1회입니다. 하이파이브를 굉장히 강력하게 합니다. 자, 이렇게 되면은 김재현 선수 복수할 여유가 없었네요. 네, 어제 양의지 선수가 굉장히 강하게 때렸었거든요. 그렇죠. 양의지 선수의 강력한 한 방이 나왔습니다. 올 시즌 초반 홈런의 팀 두산 베어스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홈런으로 경기를 뒤집습니다. 자, 슬라이더가 카운트로 몰렸죠. 오늘 두 팀의 선발 투수가 이 슬라이더가 단 하나의 실투가 실점으로 이어지네요. 그렇죠. 자, 올해 앞선 경기들도 이 슬라이더가 좀 고전을 하고 있고요. 오른손 타자 상대로 지금 피안타율이 4할을 훌쩍 넘는